또 길이 맞서서 일단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다니엘서 7장을 찾겠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보도하는데 이 예언은 종말의 4대 강국이 나오면은 넷째 짐승이 잠깐 입혔다가 성도 나라가 영원히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치니라. 나 당뇨는 중심이 범위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삼키었느니라. 아멘. 4장 성가입니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영광을 바랍니다. 하느님 보내신 그 사랑이 입어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네. 아멘.
32장 선거를 보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역사는 수르바벨 역사로 끝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썼어요. 하늘로 소나를 물기 마디 번체 소멸하고 숨겨놔도 거룩한 사 우리에게 주어보다 눈만감은 어디인가 이어서 삼대 부자 하처로라 하늘로서 세행하여 모든 성도 세워주니 기원하는 형체되어 아름답진 하네 성같이 이래대로 사같이 흐르짖는 진리 영상 일어나서 주님 함께 살리도다 하늘로서 나타나서 곤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인도는 것 쓸데없고 이혼념의 완전 역사 푸른 재순 하여 헛되던 때 이루어지네.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 죄수들을 사랑해서 택하여 아버지 마지막 사업 동방역사에 종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이렇게 큰 역사를 이렇게 천한 것들에게 맡겨주시고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 하신 아버지여 지금은 지뢰같이 밟히지만은 이제 여호와의 날 초막길에 다닥이가 되어서 아곡을 모집하되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 순식간에 모여서 과연 하나님은 숨어 계셨는데 초막절이 마지막 주님 제일 만나는 이 동방 역사 세일 창조를 알게 될 때에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오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지렁이가 타작게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나이다. 이 시간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시대는 계시록 나팔 시대인데 사람들은 복음신들 착각하고 천국 복음을 붙잡고 남아있나이다. 이미 끝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나이다. 종들이 소경 희머리가 되어서 양떼들을 숭부를 먹이고 있나이다. 2000년 전에 모세 율법은 세례가 끝났는데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지만 저들이 믿지 않고 지금까지도 율법을 붙들고 허수하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를 은혜 시대에서 은혜로 택해 영광 구워주시고 마지막 동방역사 대한민국의 유다역사를 위해서 산지사방에서 가장 어리석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것들을 불러서 다시 만들어서 아버지 새 타작게 그러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종들은 타작게 되어서 막 때리고 쉬고 죽적이를 날려버리고 알고 온 거지만은 타장마당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섯이나 다 싫은 기라서 마귀는 극도로 발악하고 종들은 약해서 시험에 빠져있고 혹은 병상으로 혹은 고난 가운데서 또 여러가지 힘들게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야곱을 택하여 사랑해 싸우니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를 주시되 영적 자유를 주어서 흑암을 뚫고 흑암에 끌려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만 봅시다. 이 13장은 수정통치인데요. 9장 14절에 여섯째 천하를 하면요. 중동 3사지경다요. 이어서 13장 넘어가는데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가면 안 되겠죠? 천년 지옥까지 되죠, 가면요. 중생 받았더라도. 그러면은, 42달인데요. 760일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11장도 42달이요. 그 42로 두 번은 몇 년이요? 7년이지. 예? 그게 한 일이죠. 한 일에. 그럼 다니엘 9장 24절에 71회로 예루살렘을 회복된다는 언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려면은 바벨론 포로 마치고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갈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70주야. 일주가 7일이죠. 그러면 70이면 7, 7은 48. 요새 49로 바뀌었어? 그러면 1일이 1년이면 몇 년? 490년.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철장부터 시작 2500년인데 아직 70주가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연애는 달라요. 그 연애를 카이로스를 카이로 점시간 역사만 붙이는 거예요. 응? 역사 빼버리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줘야 알지요. 인간은 연구할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연구 대상 아닙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요. 그 불택자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좋기 때문에. 태학자는 안 믿고 못 견뎌요. 막 성경 알고 싶어서 몸부림쳐 잠도 안 자고 밤에 성경 보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참종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응? 그 참목사 만나서 배우게 해서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한사도가 12장에서는 택민보호인데요. 철장어제 종들은 증거 마치 올라갔어요. 11장에서. 그런데 못갈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양떼들. 그래서 12장은 택민보호요. 이방인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늘은 이렇게 용이 이제 공중에 있다 내려와요. 이 둘째 하늘은 용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를 이루면요. 이 땅에서 활동하던 용은 공중 권세요. 우리는 첫째 하늘에 살고 셋째 하늘에. 그 용이 둘째 하늘 살면서 이 세상을 6천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용이 요새 바빠요. 용 잡는 사람이 용을 알아야 잡을까요? 몰라도 잡을까요? 이것도 생겼는데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줬죠?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요. 이 지금 이 세상 혼란해요. 용이 막 움직여. 그 용의 감동받으면 자꾸 욕이 나와, 입에서. 신경질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용도요, 참, 일거리 많아요. 미국 가야 되지요? 또 소련 가야 되지요? 또 다불시스 가야 되지요? 또 수륩바비처럼 와야 되지요? 또 여러분 가정가정에 또 신방해야 돼, 용이. 요즘 신방을 좀 늦게 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할것 같아. 몰라요? 만나시겠나? 어떻게 기분 좋을 때 있지? 그때 용이 갔어. 그럼 돌아오면요, 사닥이 나는 거야. 알아들어요? 나는 그거 보고 있어요. 공중에서 용이 지금 하는가? 성경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 그게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구약에 다섯 짐승. 짐승의 비밀이 17장 해석해 놨어요. 이 짐승이 이게 송아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짐승이 뿔이 열 개야? 소뿔은 두 개요, 세 개요? 코뿔소는 한 개. 말이 뿔이 있어요? 왜 말뿔 없어? 개도 뿔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돈 빌렸어. 야, 돈좀 빌려줘. 언제 준대? 개 뿔날 때.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개는 뿔안 나요. 이거 알고 사세요. 예? 그게 어떤 짐승이 뿔이 10개냐 이거예요. 이 비밀이, 한 짐승의 비밀인데 이 사생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떤 너도 봐요. 조 목사님이 이시라 이시. 유럽의 이시, 구두 공동체 이시인데 열 뿔이. 근데 그때 이시가 12개거든요. 그두개 빠질 기다려 사람 두개 빼졌어요 하게요. 이게 14개로 늘어나고 이제는 27개야.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계시를 못해. 조용히 목사 계시를 합니다. 흰말은 망고 백만 예수인데 틀렸거든요.
그 사람은 사도지 선지가 아니에요. 계시록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받았어. 계시록 받았죠. 아버지 거로. 예수는 사도가 아니었지 베드로 바울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 은혜시대 목사한 거 다 베드로 계통이에요. 목사들 사도 계통이에요. 예수도 사도입니다. 은혜시대 때는. 이젠 대선지자요. 그 당신이 받은 예언을 사도가 주면서 이 이름을 보완해라. 그래서 계시록 받은 요한이가 죽어서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응? 그런데 해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해석이 지금 세계에 10만 가지요. 계시록 해석이. 한국도 600가지요. 예? 저 이기반 교수가 우리 재단에 와서 4년 배워갔는데요. 그분이 말하더나 그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동양학을 배웠는데 그 동양학하다가 불교하다가 성경 보고 예수 믿어서 이제 신학가 됐어요. 그 우리 재단에 와서 4년 배웠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내 테이프 다 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나보고요. 목사님 무식해서 안 되겠어요. 시험에 빠져서 세상 지식에. 그래 아래 누가 보니까요. 완전히 노숙자 이렇게 절절 타고 가는데. 그런데 갈 데 있어요? 갈 데 없어요. 그 바보도 먹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불쌍한 사람 됐어요. 그 미국과 유학해가지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박사까지 받았는데 쓸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 재단 한 쓸 갖다 오면 조만해가지고 나보고 무식하대. 여기 나가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예? 마지막 계시록 재단에 와서 여기서 쓸모없으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니요. 그럼 12장에서 택민 보는데 자 올라가진 못했더라도 올라가는 종을 따라봤더니 큰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13년 수중 쏠 때에 예비대 싹 가서 그래서 불과 양식 공부하고 그 시험도 없지 한란도 없지 싸움도 없지 맨날 먹고 그저 보험 받고 노는 거야. 장난치고 놀아. 보험 받으니까요. 그거 가산 손들 봐요. 아이고 착각하셨네.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왕관을 안 보내. 거기는 백성만 보내지. 그 민가서 왕관이 좋아 백성이 좋아요. 잘 듣고 손들어야 되지. 함부로 손들어. 하나님 웃어요. 아, 참 내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원래 학생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 많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실수 많은 것이 더 똑똑한 거죠. 그 올라가면은 13사천이 내려온다면 내려와. 내려오면 14장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공중에 그런 사람 용은 자리를 비켜놔야 돼. 그 천사가 싸워. 미가엘이 나와서 이 용대가리야 이리 와. 너 이제 네 때문에 왕국 구설돼서 이렇게 내려와. 그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수령통치요. 그 땅에 있는 여자가 두 개통령이 예비처 도망가는 첫 대교에 있고 그 못 가는 성전 방마당 11장에서 2절에 성전 측량한테 측량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WCC, KNCC. 그것들이 전부 대한에 빠져요. 마음 두 달 동안. 수정투지 간다고요. 그거 가면요. 며칠 뒤에 죽이는 거야. 표 안 받으면은, 사상 안 받으면은. 그렇게 교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성신 받은 사람. 표 안 받아요. 왜 성신이 받지 말라 이렇게. 그거 받으면 세세 분부가 그래도 성신이 뺏길 수가 없어. 예수 피로 샀는데. 그래서 성신 못 받은 목사장도 집사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 성신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데? 받긴 받았어 그래? 연애 를 신을 몰라도 받긴 받았어요? 그 성경 보면 눈물 나요?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럼 받았어. 성신 못 받으면 성경이 보기 싫어. 그 텔레비 보고 앉아서. 텔레비가 성신 내려요? 텔레비에 설교해요. 근데 성신이 잘 안 내려요. 잘 몰라 그 사람들은요. 부패됐어요. 기독교가 부패됐다니까요. 마지막 때 양식을 안 주고 지나간 양식을 주니까 성령 기뻐 안 해요. 네? 그래서 영이 여자를 잡아물 했는데 예수에 들어가서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하근하니까 물을 토해요. 물을 토해요. 소방 호수같이.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토하죠. 땅이 갈라지니까 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영이 하다가 두 번 났어 이렇게. 뿔이 두 개 났어. 응? 그래서 이쪽 보니까 여자 다니서 뭐 어떤 교회야. 아주 살찌고 뚱뚱하고 부자 여자, 응? 돈 많은 여자 이거 잡아먹게. 그게 이제 13장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잊지 마시고 봅시다. 12장 17절에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영은요 부음밖에 낼 게 없어요. 화가 나요. 여러분도 일이 잘 안 되면 화나죠? 선악과 용이 와서 이 선악과가 용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예 뱀이 여자를 꼬셨어요. 야 여자야 나하고 놀러가. 그 산보 갔어요. 그 동산에 가서 선악과 그야 이게 참 이거 먹으면 팔짝 번치는 거야. 네 주제에 너 남자 갈비뼈인데 평생 남자 신부를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면 남자가 너를 섬겨. 남자가 너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가 그런 연도가 있어요? 설곳해.
지금 높아진다 하니까 그때 뱀이 찔렸어. 탁 찔리니까 흑암을 주우니까 여자가 변질돼가지고 눈이 참 밝아졌어요. 어떻게 악의 눈이 또 욕심이 생겨요. 그 보험증 무거운 연락 악이 안 그랬다 달렸다 그래 따먹고 지 혼자 죽지면 남자도 죽여 그래 참 여자가 나쁘다니까 그렇잖아요? 꼭 여자가 남자를 끌고서 가요. 여자 세 개 글자 깨진 여자 세 개 붙이면 간사간자지요. 여자 세 모이면 일 저지른다니까요. 맞지요? 그 중국 화물차 뜻글인데 잘 만들었다. 여기 살인사건에 여자 안 낄 수 없죠. 모든 가정 불안은 여자가 문제야. 왜? 남자는 주인인데 무조건 성격이 돼. 남자만 따라와야 돼. 여러분 미가리가 사울의 딸이죠. 예수 모델 다윗이가 벗게 먹을 때 좀 천천히 딱 해가지고 꼼짝꼼짝꼼짝 잡수했죠. 그래서 뭐가 다쳤어. 여자가 태를 다치면요 끝장난 거냐. 예수님 하는 일에 유태인들이 뭐 꽁짝꽁짝 자꾸 잔소리해. 이 독사 새끼. 예? 성령 우리 거울이에요. 아침에 명경을 보고 왔어요 안 봤어요? 명경이 거울인가? 그 성경은 안 봤죠 새벽에. 오늘 새벽에 뭐 했어요? 예? 2, 3몇 장 했어. 4장 5장 했죠? 그게 거울이에요. 안 봤지 분명히요. 그게 눈곱이 툭툭 달렸다. 마음의 눈곱이. 그러면 여자가 아들도 못 낳았고 해도 못 입었고 세상만 살았어. 그렇게 세상에 기피하던 용이 내려와서 야 너 내 거 열어봐. 그래서 13장 잡아먹는 거예요. 마음 두 달 잡아먹어. 응? 거기 죽으면요 표를 안 받으면 돼요. 천년만 갔다 오면 뭉세 가는데 표를 받으면 세세 불못이요. 그래서 13장에 강고판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4장 9절에 예수님 강고판이요. 근데 13장에 왔다 이 말이요. 그 일곱일에 7년 동안 이 사상 전쟁입니다. 이 숫자는 무슨 66이 포로 중이 아니고 영적 전쟁 때문에요. 영적은 숫자가 영적으로 봐야 되지 6으로 만듭니다. 그 뭐 벨칩이나 뭐 크레드 카드 이런 거 6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붉은 용의 사상, 붉은 짐승, 정권, 교권, 가짜 목사들이 용의 지배받으면 그게 6자백이에요. 예? 여러분 주민등록증 뭐 여러분 666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주소에도. 그러면 그거 말고 지워버리면 못 써요. 그거요. 못 쓰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666권 쓰다도 괜찮아요. 예? 아, 저번에 진짜 그랬어요. 고속터미널 안에서 메모드가는 시내버스 있었어요. 그 555, 666이 있는데 처음에 666이요. 그 저쪽 교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 가져와서 666은 막이니까 타지 말라. 버스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버스 위로 가니까 사장이 기사들한테 야 왜 버스 사람 안 타느냐? 안 타요. 왜? 666 못 탄대요. 그럼 고쳐 555로. 그렇게 뭐 때도 못 닦게. 예? 그런 버스 6이 아니에요.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냐 마귀 사상이냐. 유행가가 7자백이죠? 알아봤어요? 왜 그런지? 안 알아봤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음악한테 가서 당신 유행가는 6자백인데 무슨 뜻이냐고요? 자기도 몰라요. 성경 모르니까. 예? 창조를 6일만 했어요? 7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6일 창조를 마귀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아담 뺏겨버렸어. 그걸 안식으로 끝나버렸어. 안식 없어. 그렇게 율법에서 안식일을 또 7일 다시 준 거예요. 그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로 예수권을 모시고 율법 7일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 금요일날 죽어서 14일날 6월절 토요일날이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일요일날 부활했어요. 그게 14일이 14, 15, 16일이 일요일이요.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할례가 8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가져간 게 600대 안 갔어요. 6만. 예수는 7이야. 그래서 8일로 바꿔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이 1000년이 지나면요. 6000년이 끝나면 1000년 끝나면 8000년은 하나의 세계예요. 무궁 세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13장에 갈 사람은 인간 쓰레기요. 정치 쓰레기, 종교 쓰레기, 또 종교 쓰레기는 이방 종교, 불교, 알라신. 지금 알라가 역사하죠? 아에서 역사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중동 힘쓰는 놈도 아니요. 전 세계 확장되고 테러가 지금 나온 우리나라도 겁을 먹고 올까봐. 불란서 호텔 공격했죠? 또 불란서 아니고 어디요? 저쪽에. 또 불란서 여섯 군데도 테러해서 130명이 죽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총을 쏘는 게 죽는 거예요.
잡아보니 이게 IS라는 거예요. 용이 하는 용이. 그 전쟁이 오는데 사람은 전쟁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전쟁한테 켜둬요. 아까 다니엘 7장 읽었죠. 내 짐승 4대 강으로 나왔어. 내전이 문제예요. 그게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 소련이 망하면 성도 날아가요. 그 소련이 바로는 계속 성장의 수정통을 다 푸틴 시대, 푸틴 시대. 푸틴이가 세계를 망하도록 통치한다고요. 한 뜻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심판할 때는 심판의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아니, 이사야 19장 4절에도 애굽의 경고가 뭐냐. 주님이 구름다 빨리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잔인한 군주 이렇게 붙여. 42달 동안. 잔인한 군주가 여기 13장에 짐승이에요. 아주 잔인해. 공상당 인정사정 없어요. 예? 나팔이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칼 들고 나왔죠. 그 붉은 말의 본론이 8장 7절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9세기 말 10세기에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천주교에서 갈라져가지고. 그런데 여기 천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어요. 소련 교회가 예쁘지요. 아, 장시도 잘하고 십자가도 아주 예쁘겠잖아요. 그게 예수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스탈린이가 천년쯤 돼서 일어났어요. 1917년도에. 그래서 여기 무조건 예수제 죽여버려. 기독교 말서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나팔의 제안이요. 4개 불어서.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에는 어쨌든 20년 동안 8천만을 죽여요. 8천만. 그 5천만, 8천만, 북한에 400만. 그래서 1억 3천이 죽은 거예요. 나팔 4개 불어서. 이 땅 3분이 불탔어요. 3분의 1, 3분의 1, 여기 3분의 1. 전 세계 지도란 말이요. 이 계시록 8장이요. 근데 9장에서 다섯째 나팔 부니께 무정의 지옥이 열렸어요. 여기서 풀초프가 지옥을 열었어요. 떨어진 별이 타락한 지도자가. 여기가 덮은 지가 57년이에요, 지금요. 이 세계. 지금 흑암시대요. 그 계시록 보면요. 분별 안 돼요. 분별 안 돼요. 여기 천둥 치면은 그 천둥의 지동이요.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면요. 지진계에서 알지 사람 몰라요. 빵! 하는 얘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대포 소리야? 이게 천둥 소리야? 분별 안 돼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계시록 모르면요 시대가 안 보여. 지금이 다섯째 나팔이요. 끝날 때가 됐어요. 내년이 끝나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야? 뭐 준비가 뭔데? 밥 먹기 바쁜데 뭘 준비야? 응? 새벽에 기도 하는 거 도대체? 따라서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성도가 아니야. 어린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차다 젖먹죠. 그 애기 죽은 애는 차다 먹어. 여기 성경이 저지요. 새벽, 첫 새벽에 뭐 마셔, 첫 새벽에. 젖먹고 살아. 어릴 때 젖먹고 살아. 그걸 기분이냐. 그 젖먹게 뭐, 밥 먹었어? 그 엄마는 귀찮아도 애가 젖다름 소일이야. 그렇죠? 두드려 해버려? 그 하나님 말씀 저지요. 이사 55장에. 젖먹고 영이 자라난다고요. 자, 이것이 그랬는데 이거 봐도 우리는 알지만요. 무슨 세계 지도가 이거 빨간 지도냐? 이게 계시록 8장 붉은 말이 별갱이에요, 별갱이. 그 이것이 이제 청황색 바뀌었어요, 청황색으로. 58년부터. 예? 청황색. 그 청, 푸른 색깔, 황, 누른 색깔이야. 섞어 놓으니까 이게 예비군복 같아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미혹시대요. 57년 됐다고요. 이때에 항충이가 나와, 항충이가. 5달 동안. 항충이 5달 동안. 항충이 물리치는 무기가 수르바빈이요. 그 용이 수르바빈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 금년 참 어려웠어요. 금년 힘들었는데, 용이 이제 거의 추수했는 것 같아. 나무사만 떨지면 되지. 나무사만 떨죠. 예? 떨질 거예요? 아직 한 달 남았어요. 11월까지 가야죠, 아직. 응? 아, 용이 와서 짓대거리죠. 착지르죠. 난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편안했어요? 그건 병강군도 아니야. 편안한 것은. 응? 협상주의야. 그, 이것이 없어져요. 아마겟돈 가면요. 기분 좋죠? 악을 싹 지어버려. 거기 이사야 7장 15절 임마네리가 천여명을 하면은 그가 죽었다 가서 이 땅 악을 싹 지으면 버터 꿀 준대요. 버터 꿀 좋지요. 젓가 꿀 먹어 젓가 꿀. 그 천인안식이요. 거기 가는 역사가 11장에 증거를 맞춰야 돼. 측량을 받아야 되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가 나와서 세계를 측량하는데 측량 받는 사람은 14만 4천명 계시록 7장 임마된 자가 인 맞았어요?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인을 맞아도 초막질 않아서 인간은 막, 완전히 막, 폐역덩어리에요, 폐역. 여러분 속에요. 엉망진창 개똥같이야. 기분 나쁘게 개똥같이 이렇게. 하나님 볼때 그렇다, 이 말이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렇죠? 신하십니까? 내 몸이 정말 더럽다. 신하십니까? 목욕탕 가도 안 돼요. 목욕탕은 땀은 빼지지만은 이 인간성, 재앙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귀가 속여먹기 좋은 거야. 막 밀어붙이고 뜯어먹고 막 다 갉아먹어.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지. 그거 당해본 사람 알아요. 안 당해본 사람 남의 사정 몰라요. 남의 말하기 쉽잖아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했어요. 네 자신을 지켜서 네 자신을 걱정하지 왜 남 걱정하지? 그 남의 말만 하면요 용의 하수인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용이 좋다는 사람 들어. 난 용의 하수인이다. 난 용의 꼴병이다. 나는 용의 집에 특무상사다. 나는 용의 집에 반장이다. 그 말한 대로 말이 바뀌잖아요. 그럼 나는 시온의 아들이다. 난 시온의 딸이다. 이제 결혼 날짜 잡아놨다. 우리 신랑이 창조자다. 행복문 열린다. 그래서 왔단 말이요. 40살 제쳐놓고. 그렇죠? 요즘 바쁘지요? 뭐 바빠? 먹고 살게 바빠. 잘 먹고 잘 살아서 못 가면 큰일이야. 얻어먹든 가야 돼. 쫓겨나도 가야 돼. 짓밟혀도 가야 돼. 천번 맞으면 넘어져도 가야 돼. 이 세상 왕 중에 제일 잘 나간 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놓은 솔로몬이요. 1등 왕이요. 그 텔레비전에서 어제 솔로몬의 지혜하고 프로그램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 어떤 목사 그래요. 말은 그래도 솔로몬이 실패했는데 지혜가 없다 그래. 있어. 막아도 눌려 그렇지. 어떤 여자가 둘이 왔잖아요. 애기를 하나 데려왔어. 왕이요. 이 애기가 내 건데 이 여자가 자꾸 자기 걸 하는데 좀 이거 찾아주세요. 너들 애 놓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와. 그렇잖아요. 솔로몬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누구 아들이죠? 여자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칼 갖다 쪼개버려. 그 칼 가져와. 칼 갖다 줘. 그게 애기 진짜 엄마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애 죽겠네. 아니 이게 내 아들 아니에요. 저쪽 자기 아들 아닌 거는 쪼개주세요. 저 왕의 지혜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알아차렸죠. 그것도 나도 해야. 나도 그걸 할 수 있어. 그래 모르게 못했지. 예? 근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수바 왕이요. 한번 만나보려고 면회라서요. 그러면 넉 달을 낙타타고 왔는데 많은 수행은 또 많은 예물을 가져왔어요. 왕은 솔로몬하고 이야기해볼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했어. 그래서 연애해서 거기서. 그 안 가는 거 집에 그만. 그 포도 사라 방걸어가지고 그 애 하나 나서 그 에티오피아 왕이요. 그 복귀가 있어요. 예? 이건 전설이요. 성경이 없고 수바용을 왔다 갔어요. 그 아들을 닮아놓고요. 그랬는데 그 시대는 용과 싸우는 왕이 다이란국이요. 그 다윗이가 70년 살고 죽으니까 아들 솔로몬을 기름부었어요. 그래 다윗에게 공격하던 용이 솔로몬을 공격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 예. 용을 만든 분이 용을 잡지 피조물은 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막 안팎으로 막 터져버렸어. 예? 알아요? 아니 에집트 제일 큰 강대국에 용의 국가에 장가를 갔어요. 그 용의 집에 사이가 된 거냐 솔로몬이가 알고 보니 몰랐죠. 그래서 금을 갖다놓고 송아지마다 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금이 돈이 보여. 여러분도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입으로는 그래. 그 속으로는 돈 많으면 좋겠다 해 잡고 가서 응?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일을 부흥시키게 전도합니까 아니면 돈벌어 다닙니까? 아, 이거보다 돈 버는 게 더 수지가 맞아요? 이거 하면 일단 다 준대. 돈 벌면 몇 억 벌어. 지금까지 몇 억 벌어. 이거 증거 맞추면 일단 다 준대. 그럼 뭐가 수지 맞아? 응? 대답 못하잖아. 대답해요? 증거 맞추면 일단 다 준대. 이 땅에 돈으로 하면 몇 억인데? 몇 조인데 몇 조? 예? 아, 등등을 안 드는 거 지금?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재밌게 살자고요. 보람있게. 응? 그럼 우리 약해서 넘어져. 우리 말이 마귀 못 이겨요. 마귀 보면요. 따라가요. 근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가면 잡아와 있던. 잡아와. 그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큰 전쟁인데요. 갈팡질팡이라. 응? 그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는, 개인의 실수는 예수님이 다 도움의 것 맡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추격하면 또 넘어졌어? 넘어졌어요. 내가 다 빚 갚았어. 예? 네 죄를, 100원짜리 죄를 200원 주고 갚아놨어. 배나 갚아놨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깨달은 건 사함 받는 거예요. 지리를 알지니, 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알지자야. 지리를 알아야 돼요. 유태리 똑똑한데 박사한테 왜 지리를 몰라요? 영적 흑암이었어. 돈만 채운 줄 알아. 근데 예수 버리니까 망했잖아요. 독사 새끼 되지. 우리는 실수투성이라도
다림줄을 꼭 잡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막 뜯어먹어도 우리 영혼은 손 못 대요. 왜? 주님 피로 샀다니까요. 그 몸도 이 말씀이 계시로 들어가면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죽은 영혼도 이제 부활받아서 왕으로 가는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 머리는 구약의 다섯 개 본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뿔이 열인데 한 짐승이 뿔이 열인데요. 열은 위성국가입니다. 이게 17장에 나와있어요. 수정통치 가서 다실 거예요. 이 열뿔은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은 구약의 다섯 개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 헬라 가지고 신약의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그 예수님과 사도들은 로마와 싸웠고 이겼고 우리는 러시아와 싸워 이겼어요. 이 기회가요 75년도 5월 15일이에요 40년 전이에요. 이게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패한다 성공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했어요. 네, 계속 6장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근데 또 이기는 건 11장에 지금과 마침 이기는 거예요. 그 용이 이제 공중에 노사나 내려와야 돼. 그럼 내려오면 예수 용을 잡아서 쇠사슬 묶어서 이 식당 사람들의 무지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도 눈앞에 가까웠어요. 예?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어요. 멸관은 영광이잖아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은 정말 소문난만 해. 응? 오늘 공산당 폐가 공들이 세계를 덮어놨어요. 소련 아무나 손 못 대요. 예? 힘세요. 사회주의가 크다니까요. 사상이. 육잡이 그것이요.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해. 포범요. 포범은, 응? 포범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죠? 가서 안아보세요. 잡아먹어. 응? 아름답게 위장, 가장했다고. 그 아름다운 색깔은 조심해야 됩니다. 독뱀은 아름다워요. 꽃도 예쁜 건 아름다워요. 독이 있어요. 장미 같은 거. 버섯도 좋은 버섯은 독이 있어요. 예, 좋은 버섯 봤어요? 빨간 버섯 먹으면 안 돼요. 파리 버섯, 독버섯이요. 또 발은 곰의 발 같아요. 발이. 곰은 발에 힘이 있어요. 핥아먹어요. 발톱이. 곰. 그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짐승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아 이사 27장에도 바다에 용이 나왔다. 리워야단이다. 꼬불꼬불하다. 용을 잡아라. 이 성경은 용 잡는 책이요. 은혜시들은 마음의 용을 잡았어. 마음의 마귀를. 내 속에 원죄로 원죄가 발생해서 잡음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잡음죄는 무조건 맡았어요. 책임졌어요. 단번에. 정월 14일날 오후 3시에 끝났는데 아직 원죄가 꼭 뿌리가 있는데 이거 원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사야 4장 보니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피를 챙겨쳐야 돼요. 그게 이 말씀 받아먹으면은 받아먹기 똑같아요. 받아먹으면은 증거 마치면 하늘로 가고 증거는 못해도 받아먹으면요 새시대 백성 가요. 피를 청격해서 사람이 왜 죽어요? 피가 탁해 죽어요. 병원 가보세요. 피 한 방울 빼주면요 다 질병이 나가요.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 많이 됐어요. 그 피를 깨끗한다고 뭐 건강식 먹잖아요. 70만 되면 죽어야 돼요. 인간 수완이 70에 10회 90회 보면 오늘 김영상 장로님이 세상 떠났는데 그 중앙교회 장로님이요. 교회 사직 왜 국가에서 합니까? 장로님인데 그래도 아니요. 그 장로를 그만뒀는지 장로는 영혼직인데 그 신앙생활이 저 의심스러워. 절에 가서 이 큰 사람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 장로의 직분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귀한 직분이요. 목사도 장로거든요. 성직이요 성직. 물론 국가에 세진다 걔도 교회에서 나서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우리 장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게 모르지 할지 5일장 이렇게. 그럼 짐승 정권이 북방에서 북방 그 이사 14단에 북극 집회 자정해서 이게 스타린 내리란 말이요. 그 다음에 후초포란 말이요.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인데 응? 포범과 비슷할 때 입은 사자이 같아요. 사자는 고기 먹을 때 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 여러분 혹시 입이 사자이 반이야 막 깨물어 먹는가? 막 깨물어 먹는가? 그 소련 사람이 사자란 말이요. 그 속이 사자 생김새다. 공산주의는 뱀인데 용이 됐는데 그 사람들 사상 들어가면 기독교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다 잡아먹어요. 이 사자 이빨이 응? 스탈린이나 사나같이 기독교 다 잡아먹고 또 부자 다 잡아먹은 것이 40년 동안 5천만 명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요. 장세기 여기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에 응? 유부라 생각해서 응? 아담이 죽었잖아요. 뱀이 죽겠어.
그 뱀이가 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에 이 나라를 들어서 쓰고는 다 같이 666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공상주의 따라가고 협상주의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요 갈 곳은 뻔할 건데요. 지옥이요. 갈 곳이 없어. 가인이 어디 갔어요? 가인이가 옛날에 첫 번째 용새끼요. 마귀 새끼요. 그 지옥 갔어요. 그 오늘 교회는 다녀도 계시록 안 따라가면 갈 곳이 없어. 지옥 갔대는. 그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못 아세요? 여러분 제 등골에 커요? 적어요? 엄청 크지요? 알고 계세요? 그 남마다 자기 집에 쳐다봐? 이놈의 자식아 니 제 덩어리야. 남마다 자기만 치고 자기 관리하는 거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가 제 덩어리인데 옆에서 너 왜 제가 있어? 니 쟤는 대들보다 대들보 나는 눈에 튀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지금 솔직히 옆에 사람 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살았습니다. 살았어. 거기서 한 거요. 부모 찾아 형제들 친구들 잘못 보이면요 난 죽어요. 왜요? 아직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이 전인데 성령에 따르면 귀신이 주인이요. 그 시기 질투하고 누가 밥 두 그릇 먹으면 눈이 째려봐. 두 그릇 먹는다고. 예? 그게 선악과 질이요. 자, 소련 갔다 왔습니다. 예, 소련이 13장인데 바로 이놈이 사자고 곰이고 포범이라 그 말이요. 무섭죠? 이게 42달 앞으로. 그 이 세상 가면 안 되니까 여기 가면 큰일 나니까 거기 가기 전에 바로 하늘로 가자 이게요. 거기 수르바벨 머리 돌렸어요. 자,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총독이 머리 돌려놓으면 태산이 무너지죠. 이게 태산이요. 안하겼던 태산이. 수르바벨 대장은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올 수 없으니까 대신 가장 미약한 수르바벨 택해놓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수도가 세일 배워. 그 26살 들어갔어요. 예? 그 이목사 보니까요. 겉으로는 어벙한 영감 같은데 나이 돌면 안 되는데 이빨도 다 빠지고 말이요. 그것도 꼬부라지켜요. 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 설교할 때 내가 반했어요. 야, 저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한 적도 해요, 자기가. 어? 학위도 살 때. 근데 형님, 사랑에 다닐 때, 어깨너머로 하늘 쳐 따질 배웠대. 그걸 한번 써요. 이름 쓸 때 한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17살에, 그 요한복음 가지고 거듭났어. 그래서 집사가 됐어. 시골 교회에. 근데 교인이 자기 가족밖에 없어. 가정재단이야. 응? 그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월남. 월남 가라. 월남 해라. 그 월남이 뭐야? 베트남인가 월남이? 월남은 몰라가지고 응? 저 삼팟은 옆에 친척이 사는데 일부러 물어봤대요. 아저씨 나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이 월남 하락하는데 뭐야 월남이? 야 남쪽에 가란 뜻이다 야. 그래 갔어요. 그래서 서울 와서 영동에 지켜졌어요. 지금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강원도 가서 강원도 도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저 북한에서 목회했는데 시골교회에서 교회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 강원도 가면 그 홍성역에 가면요. 그 내 이름 잊어버렸네. 거기 감류교회 있어요. 그 거기에 맡았다게. 그걸 맡아가지고 은혜가 내리니까 동네 교인들이 와서 새벽마다 새벽에 다니면 집사단이야. 새벽마다 우니까 그 동네 남자들이 웬 청년이 와가지고 남의 동네 여자도 다 베린다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부산 가서 그랬어. 그 부산 가서 계속해서 받았어. 그 받아놓고 7년 있다가 나를 불러들여.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종씨야 최순명이야. 나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의상까지. 그 오다가 김천석 교통사고 났어요. 택시 갈아붙였어. 근데 겨울인데 12월달인데 오바를 뚜껑을 열더니 오바가 찢어졌는데 차가 지나갔어. 근데 안 다쳤어. 그게 이적이죠? 나 데려왔는데. 그 내가 그냥 깎아서 천번을 여단데. 그 14일을 막 두드리패. 뭐야, 개시로 부흥이 된 거야, 14일을. 누가 빠졌지? 예? 근데 제일 생각 불렀어요. 모든 은수 물러가. 예? 막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주일 학생들이 막 이슬리에 30명씩 자빠지고 막, 세시대가 봤다가 꽃밭에 갔다 기차가 나. 기차가 그게, 왜? 금이냐, 금이냐. 막 저들끼리 말해. 입신 해봤어, 여기 입신. 입신 은사요, 은사. 그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어디 본부가 어딘가. 그래서 하루 종일 갔어요. 그걸 만나가지고 7년을 거기서 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그 목사는 세상 떠나가고 있었어. 그래, 마지막 안수 받고 8번째 안수 목사가 여기와 지금 설교한다고요. 되게 꼴이 더럽죠? 꼴이 더러워. 왜? 나는 용하고 싸우는데 실패가 막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내가 못하면 주님 걱정이에요. 그 주님이 더 기도해줘요. 하나님 수르바벨 병신 같은데요. 그 좀 붙잡아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빼기 좋아요. 예? 나 욕하면요, 혼장나, 응? 나를 종으로선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 너 무슨 거리로 내 종을 자꾸 괴롭히냐고, 예? 그 괴롭힐 거요, 도와줄 거요.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억고가?
꺾고 가야 되지. 기마전 한번 꺾고 가서 싸우자는 기마전. 근데 보세요. 이 짐승이 뭔지 용의 컨셉이 용이 보세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포분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능력이 하늘 건세요. 공중 건세. 마귀가 힘이 세요. 보다가 그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소련의 건세는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와야 이겨요. 아마겟돈에서 예수가 잡아요. 다 쓰고를 잡아. 그 일곱 머리 용의 국가들은 시온산 정부 건설입니다. 그게 그 왕, 그 일곱 머리 예, 왕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순교자인데 그들을 이렇게 해서 세세 왕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 누가 압니까? 응? 왕은 되고 싶죠? 하늘나라 왕은 세세 왕이요. 그런데 짐승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이 비밀을. 그게 성령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왕권 택해서 맞아 죽어라. 그래서 다니엘 세치고 불모 들어갔죠? 그 불이 못하고 태우지를 못해.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돌아평계에 66우상을 썼어. 바벨론 왕이. 높이 60규빗, 6규빗, 6자빗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래. 안 하면 불에 집어넣는데. 그 사드랑 메사가 그 누가 우리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이겼단 말이요. 그래 집어넣어. 그런데 살아남았다고요. 오늘 이 전삼년반 사상이 666 사드가 싸우는 거예요. 나는 불에 들어가도 우상을 배치 못합니다. 우상이 뭐요? 사탄이거든요. 육자백이. 이 세상이 육자백이 탐심이요. 골로새 3장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는 위에 걸 찾아라. 이 땅에는 우상이다. 탐심이다. 죽는다. 위에 걸 찾아라. 나도 위에 걸 찾으라고 하겠다.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잡으려고 따라간다. 잡았다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간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가서 십자가에 십자가 복음 걸붙이 가다가 노마 법정에서 사형을 당해요. 도끼로 목을 잘라요. 그런데 목을 자르면요. 이 버튼격이 있어요. 버튼격. 이 돌기둥에다 딱 대고 이거 목을 치면요. 목이 떨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땅에 떨어지잖아. 동글동글하면 팍 터져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순교셈이에요. 그거 가봤어요? 아니 노마 갔다는 그때 가먹었어? 생각 안 나요? 아, 임차 갔다 왔잖아. 노마 안 갔어? 이제 못 쓰고 돌아요. 그럼 다시 또 가야 되겠네. 사진 찍고 왔어요? 어쨌든 무슨 이적이 나타나든지 바울은 예수가 돌이킨 사도요. 사도 중에 가장 적지만은 일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사람들 중에 죄가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요. 그럼 지금 선지시대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이 지구촌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수르바벨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깊이 넓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내가 문제다. 내가 제일 문제거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태는 예수 모르는 게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거기 있다가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도 바울 동생이요? 그러면 이 짐승과 싸워야 된다고요. 그 싸워서 가면 안 된다고. 여기 가만. 짐승에게 위협받아 끌려가면 영원히 죽으니 여기 가지 말고 11장에서 하늘로 가자고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12장 예비처 보냈어요. 천년시대 같이 살아가서 13장 가면요 천년시대 못 가. 여러분 자녀가 응? 기도 안 해가지고 13장 떨리면요 천년시대 같이 못 가요. 중생 받아도 무궁세가 많은 무궁세. 천년 동안 지옥 갔다가 4절에요 용이 짐승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일곱 개지요. 하나가 상하에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처음에 17년도 내일 있었다 혁명인데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소련이요 나팔 불고 나팔 일곱 개 다 불어야 되는데 네 개 부르거든. 네 개 부르니까 땅 3분이 잘못이 날아갔어요. 기득권 날아갔어요. 그 정부가 없어서 재정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자기 비서한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모성들이 나와서 지주들 부자들 죽이는 거예요. 나쁜 놈들하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됐어요. 머리가 상해서 머리가 정부인데 정부가 바뀌어졌어요. 농민이 정부가 되고 부자들은 다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이 나팔 4개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문제요. 이미 정권을 바꿔요. 거짓말 정권으로. 훌초프가 58년도 평화공존이요. 100% 거짓말입니다. 평화공존은 악을 없애고 예수가 왕이지 악감들이 어떻게 평공사시느냐 못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나라가 세워졌어요. 온 땅이 이상의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이 꽉 찼어요. 57년 동안. 흑암이 찼기 때문에 교황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소리 아니죠. 사탄 소리죠.
여러분도 세상 좋다 하면 사탄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유 빨리 불탈 세상 타버려야 되지. 이 세상 불타게 안 탈까요? 그 말 안 해요. 불타면 해주지. 부자님 여보 여기 불탑니다 하면요. 어떻게 좋아 어떻게 싫어? 그러면 또 두드려 맞춰 왕권 받지. 네? 선지는요 맞아 죽어야 돼. 선지는요 다른 말 하다가 저 순복에서 오려 아따 그게 크다 불탈 그게 크다 하면요 당장 그 사태를 와서 잡아간다고. 다시 어디서 왔냐고. 수리밥이라는데 수리밥이 뭐냐? 불태우는 종들이야. 네? 그건 욕먹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음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주님 공중제림의 정월 24일이죠. 25일부터 이 정치야. 수정통치 들어간다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게 아까 다니엘 7장 교도했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니엘 7장 1로 넘어온 거예요. 예? 네 짐승이 나타 4대 강국이 넷째 놈이 러시아인데 그 놈이 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와서 잡으면은 성도 나라가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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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셋이 돼요. 그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어요. 이게 수정 통치는 성도가 하늘 가버렸어요. 왕권 받은 사람들이 백성은 예비세 갖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57장에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 가지인데요. 하역전에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어야 돼. 하곡에서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죽기 싫어서 안 죽었다면 예비처를 가야 돼요. 그 예비처 못 가면 57장 3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무녀의 자식들. 그 기독교가 무당이 됐다니까요. 그 짐승 타고 춤추겠어. 계속 17장 음녀들이 손에 금장 들고 돈이 최고래. 예? 심판도 모르고. 근데 14절 보면요. 변화체가 나와요. 예? 하나님 뜻을 살렸고 통해 겸손하고 막 은혜 받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 택했거든. 근데 옛뱀이 선악과 먹게 났기 때문에 선악과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마세종을 쓰려고 택해서 세일교 줬는데 마음의 폐역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 못해요. 여기 폐역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이거 봐 얼마나 몇 마디를 고 때려요. 때려도 계속 가는 거야. 폐역이 우리 끌고 가. 그럼 되면 공동원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폐역을 고쳐줘. 언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그러면 그때 신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체. 5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입에 평강의 열매를 맺혀요. 많은 사람 살려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들을지라 귀가. 이게 성령기라요. 육신기는 뭐 보청기 하면 들어요. 예? 근데 보청기도 이 말씀 못 들어요. 성령이 와야 듣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지요? 그럼 이 짐승을 이겨야 돼요. 이게 2차 승리요. 그럼 11장에서 이기는데 13장 가서 이런 짐승이 나올 것이니 미리 알라는 거. 그래서 미리 후산을 안 하는데도 미리 알려주잖아요. 전 3년에 알려주잖아요.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14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산 오시는데 강고판을 내걸었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여러분 다른 천사입니다. 1번, 2번, 3번인데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어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강고판이에요. 짐승을 강조했어요. 짐승. 그 짐승이 뭐냐 이게요. 일곱 머리 짐승이 뭐냐 이게요. 그걸 해석받기를 일곱 머리는 일곱 국가고 마지막 머리가 러시아 공산당 무신론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중앙생 말이란 말이에요. 사단 전쟁에서 그게 7년 동안 한 일년 동안 싸워야 되는데 이긴 사람은 전 3년 가고 이기지 못하면 후 3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거요 따라갈 거요. 이겨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세 번째 자, 용이 공중권세인데 바다에서 짐승은 정권이고요. 러시아 정권이고 그 다음 교권이 11절에 나와요. 땅에서 난 거짓 선지 있어. 목사는 목사인데 불난 목사 불난 목사 새끼 양이 불났어요. 예수가 새끼 양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는 뿌리 없어요. 사랑이지. 근데 예수를 믿는 목사가 뿌리 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모인 것이 따부리시시요. 11절.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와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교황님이 예수는 누구라 해요? 사탄 아들, 그 용이요. 용처럼 말해요. 예? 틀렸죠? 그럼 천주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방송 들어보니까요, 신부들은 계속 예수 믿는데 또, 그 사탄 아들 왜 믿어? 사탄 아들, 사탄 아들 받으면 지옥 가잖아. 앞뒤 가면 왜는 사탄이 그냥 밑에서 그냥 믿는 거야, 사탄 아들을. 그 숭물이 내려가면 밑에 알금도 다 죽어버려.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인데, 신부는 신부인데, 용에만 한다니까요. 예? 성신이 오면 성경 갖춰줘야 되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지, 왜 용의 아들이야? 은혜시대 강고판의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예?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없지요? 그 독생자가 하나님 아들이지, 사탄 아들이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거? 예? 그 수류밥을 만나면 다 돌통나요. 그 술밥이 숨어있다는 게 전통이에요. 나갈래 하자지 못 나가게. 예? 그래. 5개월 때 가라, 5개월 때. 항시 오거든. 여러분, 우리 재단은 용자부 재단이에요. 왜? 도장을 갖다가 하나님 도장을. 그럼 하나님 도장 가렸으면요, 여기 와서 뺏어가려고 자꾸 찝찝찝하고 미혹시켜요. 그 실수가 많다니까요. 왜?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후손 아니에요. 말의 실수이지, 생활의 실수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는데. 그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나, 80 노인이. 응? 예? 미워? 그럼 듣기 싫어요? 그럼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아랑 같이 줄게. 응? 근데 나는 세상에 공부를 못한 게 천만 다행이에요. 내 성격에, 내 아는 건 말하라고 견디겠어? 그래, 아니까 머리를 백톡, 백질 맞아놓고, 너는, 그래, 고등학교 갔거든요. 내 유학 갔다 왔어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근데, 아, 1등 고등학교요. 페이스북. 평화고등학교인데, 평화고등학교. 저, 서면이 서면에. 저 표동인데, 그, 고래파에서 쓴 교회요. 거기 순교 아들 들어보이고, 다 1등 학생들 왔어요. 그니까, 옥한입니다. 거제도 옥한입니다. 같이 공부했어요. 그, 나는 공부하기 싫어. 이상하게. 그, 내가 성신 받았는데, 그때. 예? 12살 때 성신 받았어요. 성신 받아도요, 폐역은 못 이깁니다. 막 끌려댕기요. 그래도 성신 울어줘요, 대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예? 그 공부하기 싫어. 그 시골 농사 지는데 학비도 없고 아버지 고생한다고 아버지나 감자다 그래 뭐 조퇴하고 조퇴가 뭐 저 중퇴하고 그럼 가는 거예요. 보따리 사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중퇴했어요. 내 학력이 이게 최고 학력이라. 응?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했지다요. 그때 내한테 뭐 들을 게 있어. 어디까지 대학 가야 돼. 대학에. 그 이 학문은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늘 학문이라. 그래서 들어야 돼.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그럼 짐승을 이겨야 되는데 이 짐승이 옛날 뱀이요. 뱀이 짐승이죠. 들의 짐승 강도한 뱀. 근데 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으러 와요, 그놈을. 이놈이 예수제이 말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몰하게 해요. 용이 기독교 죽이면요. 기독교 맞아 죽으세요. 왕 되면 안 죽이면 몰라서. 그 죽여놓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 일어났어. 바울이 일어났어. 노마가 죽였는데, 노마 짐승이. 이래서 짐승을 잡아. 예수가 장로님 박수쳐. 예? 그래서 13만 40만 동생이고 성교하는 형님들이요. 그 형님들이 동생들 싸움을 보고 박수쳐. 그 나중에 만나서 같이 왕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세시대 가서 보니까요. 자 지옥에 막 벼로당이 있고 말이지 바로왕이 있고 그러면 스타링이 있고 다 보여. 지옥이 보여요. 그렇게 사탄들이 아이고 우리 속았다. 사기당했다. 우리가 죽이면 될 줄 알았더만 죽여들이 왕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착각 그만하고 본문대 따라가면요 착각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3일만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 되죠? 죽기 속에 깔쳐서 폐액이 이 빼대기 속 같은 거 고집쟁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얻어맞고 새기고 다 새기고 초막결에 혜택을 받아요. 싹 고치면요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자 새끼 같은 용이 거기서 작은 양이 나는 어린 양이 나는데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게 일제를 받아난 정권이요. 그게 소련의 정권에 오늘 교권이 WCC요. 예? 그 1948년도 8월 달에 예, WCC 총회가 있었어요. 열려서. 그때 스탄리가 공상 청년을 70명 들어가서 WCC 총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 부산에 십자총회 있잖아요. 7년마다 열려요. 거기 주동자들이 다
여기 앞잡이들이요. 거기 KNCC, WCC요. 처음 짐승계 경배하니 고 죽게 돼도 상처가 나온 자니라. 러시아가 제전도에서 망했죠. 사회주의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하수이 된 거요. 그게 육자백이요. 영은 600이고, 60은 정권이고, 6은 교권이요. 합한 이게 666이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여분, 마귀도 이적해요. 그 기독교는 이적이 종교합니다. 말씀 종교지. 예수가 이적을 막 했어요. 60분 했어요. 근데 말씀 이루는 것이지, 예수 이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분, 모세가 애교 갔을 때, 지팡이 던지 뱀이 돼요. 그 애교의 왕도 자기 점쟁이 보고, 수사 보고, 야, 너 지팡이 던지 마. 너 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때 모세 뱀이 잡아 먹어버렸어. 응? 마귀도 이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이겨요. 그 오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다녀. 뭐 병 고쳤다, 무슨 뭐 방언하다. 가만히 그게 기대고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요.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방언 안 주지. 애들 신부름하면요. 엄마 용돈 줘. 그럼 주면은 갔다 오거든. 근데 착한 애는요. 용돈 좀 안 합니다. 갔다 오게. 착한 애나. 착한 예수 믿어야 되지. 그 용돈 받는 예수 믿지 말라고. 알았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3년 반 후산을 가면요 우상이 말을 해요. 예? 지금 컴퓨터 말하잖아요. 컴퓨터 말해요. 컴퓨터 설거 자꾸 하잖아요. 컴퓨터가 말하는 컴퓨터 못 봐서요? 한닥 해. 사람의 기술이 보통 아니요. 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게 후산에 떨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육체가. 영이 아니에요. 육체요. 마귀는 영을 못 건드려요. 육체만 건드리지. 그럼 아담이 선악과부터 육이 먹었어요. 영이 먹었어요. 영은 죄만 지었지. 불순종 죄야. 먹기는 육이 먹었어요. 그 육이 900살에 죽었잖아요. 그 영의 죄는 예수가 책임지기 때문에 당신이 피로 발랐어. 아담이 구원 받았어요. 예? 누가복음 3장에 아담 다음에 하나님 맞죠? 족보가. 예? 예수가 쭉 올라가는데 그 무궁세가 아담 봅니다. 아담 어떻게 찾을 거요? 배꼽 없으면 남자 중에 배꼽 없는 아담이에요. 남자가 많은데 배꼽 없으면 아담이고 여자는 배꼽 없으면 하와요. 왜? 그들은 부모가 없어요. 어? 그럼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아 너 말이야 부모를 떠나서 남 여자와 같이 한 가족을 이룩했어요. 그럼 그 아담 누굴까? 부모 있는 아담 누굴까? 예수요.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요. 근데 아담은 흙덩어리인데 흙이 엄마 아빠야? 흙이 생명이 있어요? 아담이 흙에서 나왔는데 아담 아빠는 흙이야. 죽었어. 그게 그 아담은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 계통이요? 아담 계통이요? 둘째 아담? 그래서 영생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 택해가지고 복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많어. 시련이 많어. 그 잘못하면요, 착각하면요, 따라가면 또 두드리 맞아. 그 택한 사람은 또 하나 찾아와. 그 7.8교 잠언 24장에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기분 좋다! 근데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끝이지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껌 잡는 게 미인데. 그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 오는데, 이걸 기독교 모르고 살아요, 지금요. 우린 알았죠? 그렇게 세월 아끼고, 시간 아끼고요. 자나 깨나 동방역사. 그 실수가 많잖아요. 마귀한테 시간 다 뺏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안 버리고 일은 조금 해도 멸관 크게 만들 수 있기로 우리 공권 많이 바리잖아. 예. 자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입니다. 땅의 숫자.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인데 1년에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 엄청 큰 액수입니다. 그는 왕이 하나님 버리고 애굽의 장가 같았고요. 그 금송아지 보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 복주세요. 하나님 찾아서 야 내가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싫어요. 나 장가 부자집 갔거든요. 그래 부자가 원수라. 예, 부자집 장가지 마세요. 예, 남자들 장가는 노숙자네 장가 팔짝 오십니다. 예? 부자 내가면요 큰일 나. 제가 집에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소름을 왜 망했느냐? 마귀 못 이겼어. 그래도 괜찮아. 쫓고에서 안 뺏어. 그래도 예수님 택해서 기름 부었어. 그렇게 예수님이 다 차려줬어. 소름은 범죄 값어 십자가 줬어. 그래서 솔로몬이 큰 소리 땅땅 쳐. 따라합시다. 장가 천문 간 놈이 왜 큰 소리야? 그래서 솔로몬이가 나도 은혜 받았어.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진 사람이 은혜가 커요. 그 놈아서 오장이 자리. 제가 망고 은혜가 넘친다 했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망가졌는데 하나님 살려주니까 더 고마워. 내 빚이 얼마요? 갚아줄게. 어? 그 많은 사람이 갚아주면 더 고맙고, 막 10만원 빚진 거 갚아주면 별로야, 그거는. 그쵸? 한 100억을 빚졌는데 갚아주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어, 그런데 한 100만원을 갚아주면요. 안녕하시오? 그 정도야. 오늘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용이다, 용. 용의 숫자가 666이니까 사상적으로. 근데 이게 자꾸 베리치 말하는 사람들요. 방노하는 사람, 방노와. 성이 바까야. 박대성이 동생인데. 박노아가 미국 갔는데 한국 사람인데. 베리칩이 또 666에서 속이는 거야. 응? 컴퓨터가 66하다 갔거든. 베리칩 66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험상에 예수가 썼어요. 예수 어린 양의 14사 썼어요.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 보여요? 안 보이잖아. 사상이잖아. 진리잖아. 그 마구도 뒤질이잖아. 그 6이 이런 숫자가 아니고 마귀 숫자잖아. 그 짝이 있잖아요. 13장 14 대시험이면 이게 110 아닌 게 당장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그 이런 세상 숫자가 아니고 세상에 걸려가진 정권, 교권인데 시온산에 오면은 시온산에 예수가 박살내버린다. 그렇게 마귀 따라가면 육자비기다 그 말이에요.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자입니다. 영세 더러운 죄인들을 여기저기서 택했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보고 깨달으니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았었으니 예수님 의를 힘입고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은 최선을 다해서 7절 8기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시험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솔로몬은 천번 넘어져도 회개하고 예수님 족보에서 남았는데 우리도 솔로몬 동생 아닙니까? 남아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누리는 시온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 대환란이 오는데, 두째하고 오는데, 하늘로 가든지 예비시에 가든지 다른 길이 없나이다. 아니면 지금 죽든지 우리 아버지 뜻대로 쓰시고 환란에 던지지 마시고 꼭 보호하여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 나오지 못했지만은 조선마다 이 말씀 듣는 미국이나 지방이나 인터넷 듣는 종들도 함께 이 하나님에 빠지지 않고 시온에 남은 아들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역사로 우리 시온에 남은 아들딸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